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정철호.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되어 만나면 큰 길이 되고 어느덧 사람의 집이 됩니다.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길이란 단어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산에도 길이 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벌레와 짐승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길이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들 사이의 길은 두말하면 잔소리이겠지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더 크게 만들고 그러다 어느 날 길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길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살아봅니다. 길, 정처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되어 만나면 큰 길이 되고 어느덧 사람의 집이 됩니다.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